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주식 가격의 최근 60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반영하므로 빠르게 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주식 가격의 최근 120일 동안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의는 더 긴 기간을 반영하므로 더 부드러운 추세를 보여줍니다. 보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의 방향과 강도,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의는 상승 추세의 시작을 시그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60일선이 121선을 돌파하시 주식 매수 시 수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식 상승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기에 차트와 해당 기업의 수익성, 자산 가치, 그리고 장기 성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